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시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활용한 관광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순천시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맞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순천 관광 홍보 이벤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선수권 대회 기간인 오는 28일까지 경기가 열리는 광주와 여수에서 순천 여행 콘텐츠와 각종 축제 홍보를 진행합니다. 광양 지역 제조업체들이 3분기 기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양 상공회의소는 관내 100곳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전분기에 비해 32포인트 하락한 6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1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62.5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광양 상인은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고흥군이 지역사회 내 적잖은 논란 속에서도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왔던 녹동 해수탕 사업에 대해 전남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다 면밀한 타당성 검토와 사업 적정성 분석이 필요하다는 건데 고흥군은 보완 절차를 거쳐 재심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고흥군이 생활 SOC 복합 사업으로 추진 중인 녹동 실내 수영장과 해수탕 조성 사업 예정 부지. 공군은 지역사회 내 적잖은 논란 속에서도 이 일대 3,400여 제곱미터 면적에 올해 말 착공 계획으로 강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사업 예산만 120억여 원. 하지만 최근 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경제적 수익성 등이 결여된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겁니다. 이용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익성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 수립이 먼저라는 겁니다. 해수탕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영장이 필요하다 했는데 해수탕 과연 사람들이 몇 명이나 갈 것인지 그 타당성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많이 가지셔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공군은 전남도의 제동에도 강한 추진 의지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쯤으로 예정된 전남도의 3차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재심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 보완 방식과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며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안을 찾고 좀 더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수탕을 안 하고 이것만 하고 막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수영장과 저기 이제 해수탕은 그대로 가는데 이제 도에서 얘기한 것은 분리냐 아니면 이렇게 또 하나로 갈 것이냐 뭐 분리하게 되면 또 이제 심사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동 실내 수영장과 해수탕 개발 사업. 전남도가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릴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입니다. 여수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비전을 구축하는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여수시는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말까지 지역 관광산업 발전 비전과 분야별 세부 사업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최근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용역조사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게 되며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관광객과 시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반영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생활 SOC 사업 발굴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생활 SOC 자문단과 시민 여론을 수렴해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생활 편익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생활 SOC 사업을 진행합니다. 생활 SOC 사업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밀착형 SOC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돼 목포에서 억류 중이던 중국 선원이 도주한 지 열흘이 지나면서 추가 범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CCTV 분석을 통해
도주한 중국 선원의 행방을 쫓는 등 수사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주한 중국 선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CCTV에 처음 찍힌 것은 지난 3일 새벽 3시 30분. 모자를 쓰고 점퍼까지 입은 남성은 목포 평화광장 인근 마트 CCTV에 포착됐습니다. 3시간 뒤 6km 떨어진 목포 용당동의 한 편의점 옆을 지나가는 모습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선원 37살 A씨는 서해업관리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지난 3일 바다로 뛰어내렸고 구명환을 타고 육지로 헤엄쳐 나온 뒤 목포 도심 골목길을 이리저리 누비고 다녔습니다. 해경과 서해업관리단은 CCTV 분석을 통해 도주한 A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들이 지금 CCTV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지금 쫓겨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선원 A씨가 도주한 지 열흘이 지나면서 추가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됐던 만큼 한국 돈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A씨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목포해경은 일단 도주한 중국 선원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한 뒤 서해업관리단을 상대로 억류된 중국 선원 감시 소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과수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과수 화상병을 막기 위해 농업당국이 대책 마련에 들어갑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 화상병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연구협의회를 구성해 발생 원인 규명과 발생지역 정밀조사, 방제기술 및 저항성 품종 개발 등의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수의 꽃이나 가지 등이 검게 변해 말라 죽는 과수 화상병은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매년 피해 면적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치료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여수 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앞으로 4년간 정수장 시설 개설 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다음 주부터 2023년 6월까지 국비와 시 예산 등 모두 60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여수 둔덕동과 학동 두 군데의 정수장에 새로운 여과 방식의 정수 처리 시설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건설되는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은 이른바 막여과 방식으로 바이러스와 세균, 병원성 미생물 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이 도입됩니다. 제8대 광양시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아 시민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의회는 1년 동안 광양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복지와 지역경제를 위해 다양한 입법활동을 해왔다며 앞으로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의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8대 광양시의회는 지난 102일간의 회기 동안 90여 건의 조례를 재개정하고 60여 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여수시가 출산 장려시책의 하나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